자, 지금 재배를 하고 계신 분 오늘 취재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우영 씨입니다. 지금 현재 토네이도 필드 테스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로얄 경기연맹 거제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백예돔 낚시 최고 전문가 중한 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주우영 씨에게 백예돔 낚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면서 현장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예돔 낚시에서는 밑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영 씨에게 밑밥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밑밥 일단 배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백예돔 낚시를 할때 거의 파우더를 섞어주는 편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빵가루 3봉, 파우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백예돔은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부상을 하든 안 하든 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앞쪽에만 조금만 물을 부어주면서 커터기나 주걱 같은 걸로 섞어 믹스해주면서 좀 부지런하게 그렇게 밑밥을 아무래도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전체를 한 번에 섞지 않고 전체를 지금 한 번에 한 섞지 말고 4분의 1, 3분의 1 정도만 만드셨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점도나 활성도를 변해도 활성도를 보고 물량을 조금 더 바닥에 이렇게 딱 끊으면 위에서 지금 확산성이 굉장히 좋죠. 이 정도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하면은 조금 마른 걸 여기 옆에서 뒤에서 조금 이래가지고 주걱으로 바로 이 가능이 합니다. 이게 또 장타낚시인데 이거 그러면 또 그때그때 섞어가면서 점도 봐가면서 그렇죠. 실제로 수면에서 확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만들어 쓰시는 거네, 그죠? 지금 잡어 활성도 좋네 지금. 지금 밑밥 뿌리시고 지금 잡어 활성도를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초반에 이제 시작해야 돼. 낚시가 아직까지 시작하기 전이니까 잡어 활성도 먼저 보고 이제 채비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건지 그런 것도 보는 게 좋죠. 아무래도 배동 낚시는 초반이니까 조금 깊이 숨을 겁니다. 지금 10분 전 초반이기 때문에 깊이라고 하면 대충 몇 미터 정도 예상하세요? 요 근래에 백예돔 낚시를 해보니까 거진 한 7m, 8m 건. 7, 8m권. 백예돔 낚시 7, 8m라면 굉장히 깊죠. 그렇네요. 그리고 방금 잡어 움직임을 보셨는데, 이 잡어가 백예돔 낚시는 또 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최고의 좋은 그거죠. 잡어도 잡어 나름인데, 자리돔 같은 경우 최고의 좋은 잡어라고 하죠. 이 초반 시즌 백예돔은 잡어가 펴야지 백예돔도 같이 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미끼도 빵가루 미끼를 많이 쓰죠. 저 역시도 빵가루 미끼를 많이 씁니다. 내만 거는. 이제 준원도권이든 원도권 정도 가면은 이제 크릴 낚시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거진 빵가루 미끼가 미끼에서 최고라고 보면 되죠, 그냥. 아무래도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잡어 활성도가 잡어가 피는 게 오히려 좋은 신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주영 프로님, 오늘 백예돔 낚시에 사용하는 장비 채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백예돔 낚시 사용하는 낚싯대는 08대입니다. 08, 50대입니다. 08에 50대. 50대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아무래도 조작성 좋고 가벼우니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백예돔 낚시에서 50대. 원줄은요? 지금 원줄은 저희 토네이도 1.5 세미 플로팅. 세미 플로팅 타입 세미 1.5. 플로팅 1.5입니다. 신성 좋은 흰색이죠. 1.5 원줄 200m 간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즐겨 쓰는 채비입니다. 지금 시즌에. 아시아 마스터피스 01번. 01번이면 부력이 제로 알파쯤 됩니까? 한 제로 알파에서 제로 알파를 조금 넘어설 수도 있죠. 그 정도. 여기에 매듭을 주고, 나로도 매듭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상에 따라서 봉도를 붙이면은 투제로까지도 가능하는 그런 채비가 됩니다. 이 채비는. 그 밑에 밑에 조수고무. 조수고무하고 민물용 치스토퍼. 조수고무는 많이 쓰시는데 밑에 민물용 치스토퍼가 좀 특이하네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중청 낚시를 할때 많이 쓰던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스토퍼에서부터 채비 각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목줄을 조금 길게 주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토퍼를 보고 낚시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 밑에 진짜 미세하지만 그 각도 예. 그리고 스토퍼가 밀리 내려가지 못하는 못하게 아. 하는 그런 또 좋은 그런 아이템이죠. 어째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직결대가 있죠. 예, 원래 스토퍼가 그래. 직결하고 여기서 계속 걸리게 돼서 그럼 여기 결정 강도가 약해집니다. 직결에 예, 예. 그것도 방지를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목줄은요? 목줄은 지금 몇 호죠? 1호 지금 목줄. 3m 아 2.5m 정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예. 2.5m 정도. 예, 목줄을 예. 1호 목줄 좀. 바늘은요? 바늘은 지금 병해돔 전용 바늘 4호. 예, 알겠습니다. 예. 채비를 마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끼는 빵가루 미끼 쓰고 계십니다. 빵가루 미끼. 예. 한 엄지 손톱 크기죠, 그지? 예. 조금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을. 지금 좀 깊이서 물기 때문에 빵가루 미끼를 없어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서 조금 가라앉혀야 근데, 되니까. 예. 채비를 가까이 던지고 물밥을 주변에 한 두주걱 정도 뿌렸습니다. 지금 목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앉다가 어떻게 됩니까? 찌 움직임이 지금 정렬되는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찌가 정렬이 되면은 조수기가 지금 정렬까지 간다. 방금 조수고무가 옆으로 쭉 빨리는 입질이 왔었는데 병해돔 입질인 것 같은데. 병해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설명하는 중에 가까이 있으니까 찌도 보기 좋죠. 네. 아무래도 멀리 공략할 굳이 멀리 공략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네. 수심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자 이렇게 채비를 투척하고 도수기가 정렬이 되죠. 네. 정렬이 되면 도수기가 내려가면 바로 3cm 위에 지금 매듭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나루오도 매듭, 나비 매듭이죠. 매듭이 닿으면서 천천히 찌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끼의 무게로 네. 천천히 이렇게 침강하게 되었어요. 예, 지금 닿으시니까 살살 들어가죠. 예예. 저기 사람들 입질은 어신찌가 옆으로 밀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빠르게 들어가는 어신은 미끼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미끼가 이제 예. 다 풀어지고 나면 예. 찌가 다시 떠오른다는 얘기네요. 자, 주프로님 지금 병해돔 낚시에서 예. 뭐 초저저부럭질을 쓰는데 예. 병해돔 활성도에 따라 입질 파악, 찌의 어떤 움직임에서 어신을 파악하고 어느 타이밍에 챔질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부럭질을 쓰는 이유도 조수기가 빨리 들어가는 지금처럼 저렇게 그런 입질 형태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슬쩍 미는 입질 저거는 달렸다. 이건 달렸다. 설명하는 찰나에 챔질 타이밍을 하는 찰나에 입질을 또 받으셨습니다. 요거는 달려있다고 하셨는데 달려있네요. 역시 병해돔 한번 보고 계십니다. 이야, 병해돔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냐. 멋지십니다. 여기 용체도 병해돔이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전부 다 기준치 이상이네요. 25cm 이상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색깔이 근데 지금 이 정도 색깔이면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도 예. 입질이 지금 굉장히 얇네요. 어신은 잘 캐치가 예. 되는데 후킹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금방도 딱 보시면 바늘 이제 뺐는데 바늘이 입술 그냥 끝부분이 이렇게 살짝 완전 가져가는 입질인데도 맞습니다. 병해돔 좋습니다. 예. 방금 뭐 어신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중에 입질을 받았는데 활성도가 예. 좋을 때
자, 지금 015G를 쓰고 계신데, 예. 어떤 식으로, 활성도가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입질이 나타납니까? 활성도가 좋을 때는, 예. 지금 015G에 바로 매듭을 바로 위에다, 찌 바로 위에다 바로 해줍니다. 그러면 찌가 저 안착된가 동시에 조습기 빠진 거, 채비가 안착된가 동시에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된가 동시에 찌가 서서히 당기게 되어 있어요. 네. 빵가루 이제 미끼 무게 때문에 저는 어시는 네. 그냥 강력하게 진짜 바로 챔질 타이밍을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어시는 네. 쭉 가져가는 입질. 아, 그게 이제 활성도가 참 좋을 때 그런 입질을 보이고요. 지금 저는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보시면은 어신찌에서 매듭이 다이고 매듭이 이렇게 다있을 때 나로도 나비 매듭이 옆으로 이렇게 쓱 밀리는 안 그러면 조습기가 이렇게 쓱 밀리는 입질 그런 입질이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아, 찌가 쭉 빨려들지 않고 지금도 그런 형태의 입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형태의 입질은 잘 쿠킹이 안 돼요. 지금 쿠킹이 잘 안 되고 이제 앞전과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어신찌를 그래도 가져가는 입질 거기서는 지금 쿠킹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야, 입질이 약은 상황이어서 어신은 계속 들어오는데 방금 좀 한 박자 빨리 치셨죠? 네, 조금 한 박자 빨리 치셨습니다. 들어가는 바로 보고 바로 때렸습니다. 야, 아이고 사이 좋네. 25가 활짝 넘습니다. 근데 이 배돔이 지금 쿠킹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렇게. 아, 오히려 지금 아까보다 쑥 들어가서 챔질했을 때보다 오히려 바늘이 제대로 박혔습니다. 제대로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한 박자 빨리 쳐보는 게 잘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패턴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받으셨습니다. 잘 보네요. 아, 잘다 이거는. 병해돔 다시 물었습니다. 씨알이 조금 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자, 이번에는 오늘 어린 제일 어린 놈 방생사이즈입니다. 처음으로 방생 사이즈가 말이 올라왔습니다. 아, 후킹이 진짜 잘 됐는데. 방금 바늘 바꾸셨죠? 예, 3호 바늘로 바꿨습니다. 예, 입질이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서. 아, 예, 자, 놓아주실 겁니까? 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커서 오도록. 아, 잘 가라. 예, 바늘 아무래도 3으로 바꾼 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바늘이 좀 타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예. 후킹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바늘 3호 바늘로 바꾸고, 조금 입질의 형태도 좋아지고, 그리고 후킹이 정확하게 입술에, 옆으로나 아니면 입술에 정확하게 지금 박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용초도 용머리에서 세 분이 거둔 뱅이놈 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아, 오늘 입질이 약아서 썩 좋은 여건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한 마리수네요. 보겠습니다. 대충 봐도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뭐 방생하는 모습은 한 번밖에 한두 번 뭐 다 25cm가 넘는 30 뭐 전후 돼 보이는 사이즈까지 평균 사이즈가 굵다는 것이 오늘 또 더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초도가 뭐 근거리 낚시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기대 이상의 풍성한 조화를 거뒀습니다.